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밤사이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 오늘 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우선 그 뉴욕 증시를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요. 정말 롤러코스터였어요. 뭐.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였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거의 사실상 점령 상태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이제 좀뭐 냉정성을 가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전쟁이 일어났다는 비극을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냉정성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일단 전쟁은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하루 만에 전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일단 전쟁은 뭐 극한 대결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 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리스크는 진행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뭐 불확실성은 일부 제거됐다. 그리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3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전쟁은 할 마음은 네. 없다라는 것들, 나토도 할 마음 없다. 지금 이런 것들 그렇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그러니까 사상자들이 나오는 전쟁 형태는 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그동안에 불안감을 보였었던 것들이 장중에 좀 만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제 네.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푸틴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도 하겠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좀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의견들이 뭐두 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두 사람이 있고 네. 가운데 이제 약한 사람이 있는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때렸을 때그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가 그 이쪽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때리면 내가 너를 때릴 거야라고 얘기했다가 막상 때리고 나니까 너 내가 너안 좋게 할 거야라는 정도 말로 끝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쪽에서 무력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말로 했다라는 게좀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그 국제적인 어떤 뭐 상황이 되겠죠. 뭐 더군다나 우크라이나군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미군이 대신 들어가서 대리전을 할 만한 명분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시사점을 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그거는 차치해 둔다라도 어찌됐든 지금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은 조금 마무리됐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항상 그렇듯이 악재가 좀 어느 정도 소멸되는 과정.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그좀 뒤에서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심리적인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그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나눌 때뭐 전쟁 이슈는 그래도 언젠가는 해소가 되는 이슈다 그렇죠? 이런 예. 이야기들 참 많이 했는데 정말 그런 건가라는 이게 그렇게 증명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전쟁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 물론 뭐그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지역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단기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결국 그 전쟁이라는 게 세계대전이 아닌 이상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려했던 것들이 이제 그좀 지지부진하게 오래 끄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민간인 사상자들이 네. 나오고 안 좋은 얘기들이 들리지 않는가 했더니 정말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졌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해소됐다 다시 반복될 수가 있겠고요.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게 큰 트리거가 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9.11 테러 같이 미국 본토가 직접적인 타격, 그리고 금융권이 타격을 받았을 때는 좀 장기화됐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항상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다. 지금 솔직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랑은 너무 거리 지역적으로 멀고요. 그다음에 네. 교육 규모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피해 업종만 좀 일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히토리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기조를 흔들 정도로 주시장의 약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를 좀 지우고 보더라도 어차피 이제는 서방 국가나 미국에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경제 악화 우려감들 네. 이런 것들은 또 아직은 떨쳐버리긴 좀 이르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전반적인 심리적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들었다 하더라도 일부 피해 업종들은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여기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지금 현재 글로벌 유가가 90달러 이상, 그러니까 뭐 100달러 찍느냐 안 찍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90달러에서 얼만큼 오래 머무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90달러를 머무르다 보면 뭐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물론 이제 요 얘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속도를 또 붙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 비용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자극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 다발성을 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빵 공장이다라고 불릴 정도. 네. 우리나라는 물론 사료용 밀을 좀 들여오는 정도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 또 에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도 우려된다라는 거죠.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라면 그러한 뭐 우리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에 수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 수입하는 게 많습니다만 전반적인 글로벌 가격을 또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먹는 뭐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타격을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요. 따라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정유학주들은 좋습니다. 정제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 업종과 수혜 업종 당장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게 또 항공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 항공유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당장 지금 기업에 있어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가스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또 제재가 들어가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또 급등락을 보였었잖아요. 예. 사실 러시아가 가장 큰 패권을 갖고 있는 거는 유럽 쪽의 가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유럽 쪽의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인 글로벌 가스가 하는데 뭐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는 조선주들의 그저께 가격 상승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업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도 수주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이런 가정법이죠.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를 끊는다라면 그 유럽이 미국으로 가스를 전환한다라면 네. 미국이 가스를 유럽으로 올려가는데 배가 부족하다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박 수주가 늘어난다라면 그 선박 수주를 대우조선 해양이 가져온다면 이게 다 일치가 되죠. 가정이 너무 많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가스관을 막고 가스관을 막으면 미국산을 들여올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글로벌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 이건 너무 좀 저는 억지스럽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열까 뭐 이게 안 일어나면 지는 난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화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쪽보다는 러시아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이제 제재 동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겠다라는 건데 지금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한 1조 원 정도 교역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규모고요. 우크라이나는 68이기 때문에 거의 뭐 우크라이나는 교역 규모가 없습니다. 네. 우리 희토류라든지 일부 뭐 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희토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크림반도 사태 때 그때도 이제 글로벌 제재에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역 규모가 1년 뒤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이게 줄어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진출해 있는 거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가보면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대부분 현대기아 차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LG 가전 뭐 이런 거 정말 좋고요. 화장품이 한 500여 개 기업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그 일부 영향들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삼성전자나 현대차 위주로 네. 어느 정도의 타격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타격은 아닙니까? 뭐 있을 거, 뭐 글로벌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제재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결제은행 제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제재가 나온다라면 어떤 뭐 상황들이 좀 면출이 되겠죠. 그렇지만 뭐 완전히 지금 이게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단기적인 악재.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 러시아 쪽만 아니더라도 워낙 글로벌 규모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금 뭐 가밍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소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밤사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어제 정부의 그런 제재들,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좀 연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어제 시장을 보니까요, 뭐 수급들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그 와중에도 사고 파는 종목도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 보였는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공격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돌아가는 시간에도 관련한 속보가 계속해서 쏟아졌죠. 그러면서 어제 우리 시장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동반 매도했는데요. 그 물량을 개인이 나 홀로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우리 시장 시가총액 약 68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은 보시다시피 대형주들은 대부분 매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신흥국 주식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4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이 무려 8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기관이 8거래일째 받아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워낙 많았던 만큼 주가 5% 넘게 하락했고요. 상장 후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업 공개 기대감과 지수 편입 등의 수급 이벤트가 종료된 상황에서 다음 달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예상돼서 이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정된 점이 악재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한편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종목들을 담아갔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사실 NC소프트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요즘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시장 대비 잘 선방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반면에 NC소프트는 어제장 52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44만 8,500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10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9년 2년 이후 처음인데요. NC소프트는 최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145억 원가량 많은 물량을 담아갔는데요. 과연 외국인은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장바구니 보시면 순매도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과 똑같습니다. 순위만 다를 뿐이지 매도한 종목의 목록은 같았는데요. 자, 그럼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종목들을 담아갔고 그중에서 하이브를 가장 많은 물량 담아간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이브 어제 하루에만 이렇게 많이 매수한 건 아니고요. 7거래일 연속 하이브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최근 지난해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실적을 공개했죠. 1조 원이 넘는 매출은 엔터 3사 중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역시나 BT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BTS는 다음 달에 서울에서 2년 반 만에 대면 콘서트를 열고요. 이 극장 티켓도 15분 만에 완판될 정도로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뿐 아니라 사실 기관은 연일 계속해서 엔터 4사 대형주들의 종목을 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 급락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간 또판 종목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저희 어제 수급 한번 체크를 봤는데 어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개인들은 뭐 총성에 사라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정말 샀어요. 네. 뭐 삼성전자 풀매수하는 느낌이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투자들의 인식의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보통 뭐 이런 흔들릴 때 개인이 사면 좀 나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파는데 니네가 산 게 뭐 잘했느냐? 라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건데 저는 이번에는 잘했다라고 박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가 항상 옳다라고 볼 수 없는 거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른데 저는 이제 지금 뭐 과거의 전쟁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사는 게 맞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고공행진을 하는 상태에서 변동성을 보인다라면 매수하면 안 되죠. 하지만 지금 저는 지금 뭐 모든 악재가 반영되는데 2700선 부근에서 크게 안 밀려요. 물론 이제 며칠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미국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오히려 작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 시장은 저는 이제 서학개미들은 좀 다릅니다. 서학개미도 많이 사셨다는데 미국 시장은 조금 낙폭이 커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고 있는 것은 전쟁 우려보다는
미국 시장의 체력 악화했다라고 봅니다. 왜 테슬라 같은 멀쩡한 주식이 빠지나요? 그런 락하를 보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바닥권에서 적절하게 잘 사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V자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길게 보시고 한 뭐 6개월, 1년 보시고 들어갈 만한 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인들이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겠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가을에 올랐던 뭐 성장주들을 물타기 하는 게 네. 하셨던 분들은 저는 좀 잘못하셨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했다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바뀝니다. 따라서 직전 주도주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저는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당장 지금 뭐 물론 장이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소를 지금 짓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개인이 항상 잘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옳다라는 시각은 저는 조금 이번에는 다르다. 뭐 주식장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데 정말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정말 기조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게 제 주변에서도 네. 떨어진다, 빨리 사라. 이런 네.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개인들은 좀 달라진 게 네.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장에서 네. 오늘도 저희가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물타기를 하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 종목을 아예 그냥 교체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건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하지 마십시오. 종목 교체라든지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물타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수많은 위대한 투자자들,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봐왔는데 물타기 하라는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시죠? 제가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네. 투자에 대한 생각 지으신 분인데 우리나라 번역서로 그분 말고는 물타기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문구를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심리적으로 편해요. 근데 물타기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내가 잘못 봤다라는 거지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편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일부 성장주들 물타기하는 것은 저는 더더군다나 반대입니다. 네. 물론 일부 종목의 삼성전자나 이런 거 물타기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장주를 물타기하는 것은 좀 반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저는 베팅의 시간이 왔다. 네. 과감하게 지금은 사야 될 때다. 그리고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주도주 신규 매수를 하실 자금이 있다면 물타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네. 과감하게 신규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교체 매매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올 것이고 물론 올라오는 강도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걸 예측하기는 어렵죠. 따라서 일단 올라오고 좀 쉴 때 교체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교체 매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물타기 금지, 교체 매매 조금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새롭게 앞으로 올라갈 주식에 대해서는 배팅의 순간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이미 뭐 여러 가지 악재 속에 바닥을 점점 잘 다져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신다면 신규 종목을 한번 진입해보는 거 고려해볼 만한 자리가 왔다. 배팅의 순간이 왔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